세상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어요. 까야 하나, 선비로 가야 하나. 형님, 솔직히 욕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자숙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선비 방송으로 가는 게 어때요? 까야지 또. 네? 사람들이 좋아하지. 또 네가 까줘야지. 오늘 또 어떤 깔만한 차를 가져왔어요? 그걸 또 어디서 샀어요, 그거? 쌍척국기라고. 찌찌가리게요? 또 오늘 또 뭐 박스터 이런 건가? 박스터는 좀 시시한데. 진짜 얘기 안 할게. 그냥 한번 보자. 형님, 오랜만이네요. 911 우리 채널에 드디어. 네? 너무 이제 포르쉐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포르쉐 911의 992 버전. 그러니까 완전 최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처음 봤지. 그 전엔 건 991, 이번에 이렇게 911 아니에요? 차 이름은 911. 그 뒤에 코드명이 이제 992가 되는 거야. 토렌토 3세대 4세대 이러듯이 차 가격만 거의 1억 8천대. 그냥 깡통. 얘는 4S는 아니고 911 까레라 S 까브리올레. 옵션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차 가격은 2억 2천만 원?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죠. 준비들, 이 포르쉐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특히 911? 개구리 닮은 거야? 일단은 어디 가서 허세를 풀 때 차 못 타요? 포르쉐 911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 차 못 타요? 911이요. 앞에 명칭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얘는 과거 모델부터 지금까지요 너무 모양이 심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어요. 구형 모델을 타든 지금 모델을 타든 모양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구형 모델을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심하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옵션 장난이 장난이 아니겠죠. 요 크레용 색깔만 덮는데도 얼마게? 아, 솔직히 한 80? 동네 꼬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390만 원. 그리고 요 헤드라이트 PDLS 플러스, 요게 지금 가장 필수 옵션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410만 원. 자,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거의 800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넷의 모양 요런 게 좀 바뀌었어요. 요게 뭐 들어있지? 이제 차 많이 봤잖아. 트렁크. 엔진? 아니, 트렁크 들어있던데 가끔? 엔진이라 해야 될까? 911의 심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 얘는 이렇게 열려. 딱 이렇게. 와. 신기하지? 그래서 형님 손이 이상한데? 아, 여기는 제가 솔직히 포르쉐를 안 타봐서. 여기에는 이렇게 트렁크가 들어있고 포르쉐 911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달려있어요. 여기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이제 요거 타고 막 많은 짐을 싣지는 못해. 한 요정도 공간 크기 정도 나옵니다. 멀리는 못 가겠지. 장거리 여행 같은 거는 가벼운 짐만 실을 수 있을 정도. 포르쉐 마크가 좀 낫냐 아니면 벤츠마크가 더 낫냐, 여기에 딱 달린 게. 당연히 포르쉐. 너네같이 20대들이 왜 이 마크를 더 열광하는 거야? 아, 이게 약간 말, 방패, 강렬함. 포르쉐 하면 딱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올라? 젊은 부자? 약간 아저씨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30대, 40대는 좀 생각이 또 달라져. 무슨 짓을 해서 저거 샀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또 바뀌어. 20대 같은 경우는 포르쉐를 보면 와 이쁘다 뭐 이렇게 됐다가, 이 마크가 주는 여기에 벤츠보다 또 한수위란 느낌이 든다. 와, 근데 형님 이거 헤드라이트가 진짜 좀 외계인 같은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눈. 네. 같지? 로봇 눈. 와, 이런 눈 하나 다는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돼. 근데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지 않냐? 우리 채널에는 항상 별의별 구독자분들이 다 출연을 하잖아요. 특히 카푸어들 많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능력자분들도 출연을 하고. 그럼 이번 출연자는 어떤 분일까? 이번 출연자요? 카푸어 각이죠. 금수저. 아, 나이 29. 처음에 선납금을 1억 3천인가 내고 나머지 1억을 60개월 할부로 돌렸대요. 그래서 나온 돈이 199만 원. 보험? 얼마 나오게 이거? 한 400? 500이 넘어. 와, 500이요? 하지만 이 차주는 이거 신경 쓰이겠디? 안 쓰겠죠. 그렇지. 자기 돈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많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넘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아씨 막 이러잖아. 나 왜 저렇게 못 될까? 하지만 이거는 내가 저렇게 못 되지. 911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랑 뒤 타이어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위 앞에 타이어인 건 RS 스파이더 휠이라고 옵션가만 330만 원인데 앞에는 20인치, 그리고 뒤 타이어는 21인치 이렇게 돼 있고 굉장한 광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뒤에 쫓아오면 돌빵 난리 납니다. 뒤에 돌이 많이 튀어 타이어가 넓은 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세라믹은 아니고 S버전을 선택하면 레드가 들어가. 요 위에 급에 이제 PCCB 브레이크, 세라믹 브레이크, 그건 노란색이 들어가.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넘어가. 진짜로요? 브레이크만. 그게 제일 좋은 브레이크예요? 그거는 옵션가 1,000만 원이 넘어. 요거는 S를 선택했을 때 이거. 소프트탑 같은 경우가 이제 장점이 있잖아. 차의 디자인을 되게 잘 살려줘요. 하드탑은 뭔가 딱 떨어진 다음에
뚜껑 덮어놓으면 세단인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소프트탑은 이런 게 이제 장점이지. 단점은 뭐냐? 막 오늘같이 해가 되게 많이 비춘 날 오래 접어놓고 있으면 선이 생겨. 주름지듯이. 비 맞고 바로 접다 폈다 이래도 안 되고.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 슈퍼카같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야. 하드탑이 별로냐? 그건 아니야. 왜냐? 페라리는 하드탑이니까. 근데 페라리 이쁘잖아. 그쵸. 하지만 포르쉐는 소프트탑이 더 잘 어울린다. 그럼 저 소재가 면이에요? 아니 면 아니지. 뭐예요? 네? 비브라늄? 속정 한 8-9 했잖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포르쉐가 뒷모습이 다 미쳤어요. 이 한 줄로 이어지는 이 라이트하고 예전 모델은 이게 끊겨있거든. 991 모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최대 장점은 옛날에는 카레라 4S 4륜이 되야만 엉덩이 골반 라인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4를 굳이 고르지 않으더라도 그냥 S만 골라도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그래서 S나 4S나 차별점은 그냥 요 레터링 하나 보고 여기에 크롬이 들어가냐 이 검은색이 들어가냐. 4S는 여기에 크롬 라인이 들어가 은색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4륜 때문에 얘를 산 게 아니고 엉덩이를 빵빵 하고 싶어서 4륜을 골랐거든. 근데 지금은 S만 골라도 상관이 없다. 요 100이고 요 옵션 가지려면 또 한 37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이 돈을 내야 와바바바바방 와바바바바방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르쉐는 이제 다른 슈퍼카와 다르게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 101로 바꾸니까 훨씬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 1, 1이냐. 9, 9, 2냐. 9, 1, 1일까? 9, 9, 2일까? 9, 9, 2 같아요. 정말 쓰잘데기 없지만 예. 여기까지 하자. 예. 그 엔진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트렁크 열면 엔진 열려요? 진짜 지금 뜨거워서 못 열리겠어. 이따 식으면 열자. 아, 엔진룸에서 고기 구워 먹기 뭐 이런 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요즘 유튜브 가면 모르냐? 그리고 요즘 차들은 내가 키만 갖고 있어도 문이 그냥 열리잖아. 포르쉐 엔트리라고 또 80만원 옵션을 또 넣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키를 소지하고 있을 때 와... 그냥 문을 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대면은 딱 이렇게 따라 나와. 문을 딱 열어서 이제 실내를 한번. 와, 이게 바로 650만원짜리 레드 시트입니다. 가죽 옵션 650만원 대박입니다. 차 진짜 낫다. 아, 예? 여러분, 포르쉐는 요거를 돌려야 돼. 얘를 돌려서 여는 거야. 왼쪽에 있어. 이게 왜 키가 왼쪽에 있게? 이게 시동 거는 게. 옛날에는 이게 레이싱 카로 쓰였기 때문에 타면서 시동을 키는 거야. 진짜 재빠르게. 그래야 출발이거든. 그러니까 시동 키는 것도 레이싱 실력에 포함이 되는 거야. 너무 나랑 잘 어울리지 않냐? 아, 근데 오늘 파란색 거를 옷 입고 와가지고 좀. 아, 나 또 오늘 바다 느낌 네? 내려고 그랬어. 이런 거에다 이제 지퍼라이트 하나를 넣어놓고 요즘 파나메라나 이제 막 하이엔 같이 이제 하나를 툭 이어지게 해놓고 구형보다 훨씬 낫네. 그리고 요 원 다섯 개 가운데만 실제로 있고 나머지 다 그래픽으로 돼 있어. 요 핸들 가죽으로 덮는 것도 40만원. 스포츠카로도 쓰면 데일리로도 쓴단 말이야. 출퇴근을 해도 되고 매일 타도 돼. 그럼 시트가 편해야 되잖아. 요 시트가 무려 320만원. 와우, 진짜 돈 많아야 탈 수 있는 차다 여러분. 뭐 하세요? 인스타 올리려고.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려면은 요 마크가 필수입니다. 이거 딱 거기 살짝 꺾어주고 괜히 아니지 이거 의식 안 한 척 네. 이러면서 글귀 남겨야지.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때요? 저는 지금 찌든 하루에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괜히 이거 보여주고 뭔지 알지? 이거 마크도 돈 들지 않아요? 40만원. 아, 셀카비네. 야, 그리고 이거 알지? 핸들 살짝 핸들샷 찍으면서 이게 로락스. 이 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스타나 이런 거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아? 벨트 있지? 안전벨트. 네. 이거 그냥 10벌 선택하는 거 얼마인지 알아? 70만원. 아, 저 너무 이거는 좀 장난 아니지? 아, 이거는 뒷자리 타는 아, 여기 보는 거냐 위에 보는 거냐? 선생님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 자리가 좁아서 그런가? 여러분 뒷자리 타신 분들은 더욱더 개방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뒷자리는 굳이 안 타는 걸로 내리자. 어우 진짜 미쳤어.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카답게 폴더가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가 있어. 이쪽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주수석을 위한. 우리가 지금 날씨가 되게 덥잖아. 네. 그런데 통풍 시트를 켜야 되지. 네. 통풍 시트 옵션만 150만원. 그게 시원한데 근데? 시원하지? 네. V1을 사면은 꼭 아이폰을 하나 더 사야 돼. 얘는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아이폰만. 그 연결 잘 안 된대. 아, 안 된대. 구독자분이랑 얘기 좀 했는데 내비가 좀 부쉈대. 자, 일단 2번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데일리 스포츠카답게 편안하지? 네. 지금 그냥 세단 탄 것 같지 않아? 네. 차 낮은 세단? 진짜 편해요. 네, 네.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냥 되게 편안하고요. 가볍게 올라오는 이 배기도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날씨는 덥지만 참 풍부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날씨. 그리고 이따가 모드 변경 해볼 건데 얘로 이제 모드 변경을 다 하는 거야. 요 가운데 버튼 뭔지 한번 맞춰봐. 그거 뭐 부스터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르면은 20초간 카트라이더의 부스터 버튼 누른 거 있지? 아. 와.
빵 이거 오. 20초 동안 그리고 연비 1km 오 해보면 안 돼요? 이따가 해보자 차 없을 때 앞에 이게 되게 신나겠지? 네. 저번에 나 카이엔 쿠페 때도 이거 누르니까 차 장난 아니게 나가더라고 근데 지금 이거 누르면은 우리 진짜 머리 까진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차 리뷰할 때 이건 어떤 점이 있지? 아 뭐가 좋지 하면서 이런 거 느끼려고 막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911 같은 까브레올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타면서 너무 그냥 즐거워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약간 저 911 특징 알아냈어 앞에 차가 웬만하면 안 끼는 것 같아 이거 차선도 좀 다 느껴주고 네. 저도 운전할 때 그러거든요 괜히 좀 빠르게 가다가도 브레이크를 잡게 되고 맞아, 옆에 맞아, 있다면 맞아. 하늘 한 화면에 보이다 차 이게 풍경 보고 가는 거 너무 좋지 않냐? 네 유심이긴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게 힐링이 되지 않냐? 네 여러분 이제 배기 버튼을 켰는데 어때 소리가 좀 더 잘 들어가나요?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어갈래나? 지금 이게 배기 버튼 큰가? 르르릉 가버리지 자 스포츠 모드 이게 와우 그다음에 역시 포르쉐는 기계가 좀 다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네. 페들 시프트를 쓰지 않더라도 백프레셔 왕왕 이게 알아서 나와 내가 운전 초보여도 얘를 타면은 마치 내 운전 고수가 된 느낌이 들어 옛날 페라리는 운전자가 다 해야 된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해줘 너는 그냥 핸들이나 잡고 있어 내가 알아서 너에게 재미를 줄게 이런 차야 와 이게 바로 스포츠 플러스 어떠냐 자기가 알아서 백프레셔까지 발치기? 아 재밌다 이거 봐 지가 알아서 백프레셔 저번에 탔던 E63AMG나 캘리포니아 T 같은 경우는 내가 타면서 자꾸 땀이 나고 차에 온 집중을 다 해야 돼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내가 여유를 즐기면서도 차를 즐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몸에 땀이 안 나 이렇게 안 타잖아 막 이렇게 안 타잖아 그런 장점이 있네 우리 이거 탔으니까 또 시선을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겠니? 예. 카페 거리 한번 볼까? 카페 여기 사람 많다 너 차고 내려줄게 아 진짜 아 형님 빨리 인사해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GPD입니다 빨리 출발하자 빨리 애들이 쫄리네 오랜만에 오픈카 탔으면 이런 거 한번 해야지 너 그래야 구독자들이 숙취연애 할 거 아니야 저 새끼는 당해봐야 돼 이러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부스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 20초 우와 우와 세상에 여러분 이거 부스터는 정말 차원이 달라집니다 진짜 카트라이더인 줄 알았지 몸이 뒤로 시트가 팍 파고들고 와 차가 야생마가 되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포르쉐 바이러스에 빠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구독자분이 제일 많이 물어봐 이거 어디서 하냐고 포르쉐 만들기 네이버나 크롬에 들어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치면은 들어가면 바로 차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드는 것만 해도 재밌어 침대에 엎드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여러분 준PD가 이거 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오 미쳤다 이거 아 무서워 타고 나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아 개쫄 오 와 오 세상에 무서워 야 조수석이 더 무섭다 그 어때 지금 잠깐 예? 운전해보니까 어때 기분이? 아 근데 이게 심장이 지금 아직 너무 뛰고 있어 다른 차 막 그 많이 타봤잖아 너가 네. 그거랑 좀 다른 점은? 저 운전은 처음 해봐요 아 그치 조수석 느낌은 솔직히 너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네. 운전하니까 되게 또 야생마 같이 폭발하지 네, 생각보다 자 오늘 주행을 다 하고 이 차를 산다면 돈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차급 위에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 너무나 안정적이고 정말 데일리로 써도 될 정도로 이거는 아까 타봤지만 되게 편하지? 허리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프고 중요한 점은 스포츠 플러스로 달려도 안정적이게 나간다 차가 알아서 다 해준다 정말 911 사고 싶네요 이 차주분 너무 부러워요 29살의 나이에 부모님이 사셨다고 하는데 엄마 네, 여러분 다음에도 또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차로 또 와서 재미있게 즐겁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